방문객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짊어지고 올라오셨네요. 이 술이 몇 병이어도 됐죠, 와. 예. 하여튼,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한 짐씩 짊어지고 오는구만요. 아, 그때 그게 안 됐어요. 예? 어르신, 그, 저기, 뭐나, 이 개는 빨리 잡숴야 됩니다. 예? 아, 저는 저 밑에 지금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갖고. 기다릴 건 오다 가야 되지, 뭐, 금방 가나. 여기 방문객들이 또 왔잖아요. 아, 그 전, 이상. 아니, 저. 아니, 이거, 뭐, 술하고 뭐 잔뜩 갖고 왔구만요. 아니, 어르신, 그 찬물에 좀 담궈 놓으면 안 됩니까? 그래도 상합니까? 아, 날이 워낙 더우니까. 냉장고 안 되는데, 냉장고. 얼어야 된다고. 그러니까 겨울에는 꽁꽁 하니까 뭐. 여름도 냉장고 넣으면 얼으면 되지. 냉장고 넣으면 되죠. 네, 이게 뭐 전기가 들어오나, 뭐. 여기도 이제 갔다 왔다 오늘 계속 박살이 안 들어가도 아까 온산도 그랬다. 간 로드까지 먹어라. 그 다음 안경 먹어가지고 먹지만은. 뭔 술은 많이 젊어지고 왔네. 어우. 아니면 이런 건 뭐 이런지도 못한 거. 근데 이게 뭐 시원한 거 같아요. 시원한 거. 겁이 탄 게 내가 들자가 겁이 차나. 지금 커피 찾으러 가셨었어요? 겁이 차나. 보따 딱 주지가 나오더라고. 아, 저 오신 분들 드리려고요. 그 막걸리 가졌다 이랬잖아. 아, 지금 올라오신 분들은 막걸리? 막걸리가 되는 거죠. 맞아. 막걸리는 컵이 있어야 되죠. 그거 그렇게 나오지. 네.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올라오네요. 아니, 얼마나 세워. 뭔가 좀 일이 조금. 어렵게 농사 안 짓고. 아, 이제 어린 연세 있으신데 뭐 농사 뭐 농사로 어떻게. 오이도 이렇게 따난 게. 아, 근데 오이가 그 희한하게 그 늙어, 벌써 늙었구만요. 지금 계속 올려면 또 커요, 오이가. 근데 그 땅바닥으로 그걸 잘 크나 봐요. 아, 그 있는 오이랑은 사는 오이부터 내가. 사놈 또 따먹어 돼요, 느는 게. 사흘요? 예. 빠를 겁니다, 오이가. 그럼 열흘에 두 번 따먹고, 두 번 따먹는 거 아니에요? 두 번만 따도 계속 늘어가는 게요. 저건가? 토일로 왔다 간대. 예. 몇일이야? 껍데기 깎아갖고 채 썰어 먹으면 됩니까? 그 껍데기 그냥 유나지. 예. 누런 건 그냥 뚝뚝해 껍데기. 껍데기 깎아가서 채를 썰어. 예, 깎아가지고 됩니까? 하이 깨우다면 지금 두꺼라기 끓어 되는데. 예. 요새 가물에 이제 쓰는 건 두꺼라기. 안 끓어집니까? 어, 그지. 그만 그 운동한 그거만 하기 전에 두꺼라 안 들어. 그러면 칼로 이렇게 오래 내면 되지 않습니까? 칼로 쑥쑥 끝까지 저렇게 깎고 넣으면 저렇게 내봤잖아. 예. 딱 내주면 유난히 맛있습니다. 그래갖고 무칠 때는 뭐 넣고 무칩니까? 여러 가지 뭐 장 무쳐서 삽니다. 된장요? 예, 된장 넣으면 된장 있고 고추장은 남매가 무쳐서 난 소금에 절여. 그 소금에 절여놔 또 어떻게 잡수십니까? 저는 소금 딱 기를 때 예. 한 자조하게 그 짜게 데려놓고는 예. 그 비타민이 설탕 넣어야 돼요. 설탕요? 이 설탕 넣어야 달콤한 맛 있잖아요. 아, 미원은요? 야, 미원도 넣어요. 미원도 넣고요? 그래도 미끼로 넣으면 미원이 만배째 미원이 되지 조금만 더 다르면 그러면 저기 미원하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그거 그 세 가지만 넣으면 됩니까? 예. 소금 안 넣으면 다 무쳐야 돼요. 된장요? 일단 이 야채한데 그 오이다 소금만 뭐지 다 넣으면 돼. 난 소금 좀. 어르신은 소금에다가 해 드시는 걸 더 좋아하십니까? 이래간 자꾸 꼴지나 주장 무쳐야 돼. 그 껌 먹고 좀 매운 거 먹고.